탈수로 인한 혈관 막힘, 만성 염증을 예방하는 식품이라고요. 네, 김 교수님. 네, 여름철에 더운 날씨 하면 항상 주의할 게 있어요. 탈수, 걱정되시죠? 예, 우리가 탈수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이 있는데요. 그중에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체내에서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면요. 혈류의 흐름이 점도가 높아지죠. 꾸덕꾸덕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혈류의 피떡이라고 하는 게 생기게 되고 그럼 혈관이 막혀질 수도 있고 혈류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되니 산소와 영양소의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혈관 막힘과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수를 예방하려면 꼭 해야 되는 게 뭐죠? 수분 섭취입니다. 그런데 수분 섭취 물만 마셔가지고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식재료 중에 수분이 많이 들어있는 여름, 제철 식품을 선택해서 드셔야 되는데요. 그게 오늘 이야기하는 오이와 풋고추입니다. 오이와 풋고추에는요. 종류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수분의 함량이 75에서 95% 되는 아주 수분이 높은 식품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우리 이 수분 함량뿐만 아니라 항산화 비타민이 많기 때문에 체내의 항산화 효과, 항노화 효과, 면역력 증가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혈관 건강뿐만이 아니라 피로 회복, 또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뭐 심장 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이 사실 겨울병이라고들 많이 알고 계신데 이렇게 날씨가 더워지는 여름철에도 환자가 급증한다고 하잖아요. 이거 막기 위해서라도 수분 보충, 오이와 풋고추 이용해서 해보시면 좋겠고요. 네. 세 번째는 이겁니다.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의 혈압, 혈당 조절을 해주는 식품이다. 금 교수님, 예. 네, 맞습니다. 먼저 혈당을 살펴보면 우리가 혈당을 조절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당 섭취를 조절하는 것인데요. 여름철에는 갈증이 많이 나다 보니 많은 분들께서 수분이 많은 과일이나 과일 주스를 자주 섭취하게 되는데요. 특히 당뇨병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을 섭취했을 때 혈당이 급격하게 높아지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풋고추나 오이 같은 경우는 수분은 많은 반면 당지수가 낮기 때문에 우리가 부담, 혈당에 대한 부담을 조금 덜어놓고 맘 놓고 섭취할 수 있는 식품 중에 하나이고요. 그리고 혈압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의할 것이 바로 염분 섭취인데요. 여름철 보양식으로 우리가 고지방이나 고단백 식품을 섭취하다 보면 네. 자연적으로 염분 섭취도 같이 증가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때 오이나 풋고추에 들어있는 칼륨 성분이 이러한 염분을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